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했는데 새벽 기도에 거의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다른 성도님 다 보내고 휴거를 하게 하시고 나만 여기 남게 하셨나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새벽 기도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치게 하시고 밤새도록 이분들이 회개를 잔뜩 하다가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와서 회개할 기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없으셔서 제가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거의 뭐 BP에 없으셨죠? 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BP 없이 이렇게 다 주일날 만나게 하실 거를 괜히 걱정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천둥 번개가 칠때이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소리가 막더 들리는 거예요. 막 창문에 꽈가강 치니까 막 그냥 소리가 막 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 저를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창문을 요즘에 열어놓으니까 더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시나 집에서 좀큰 소리 나서 싸울 때그 집에서 싸우지 마시고 다른 집까지 다 들릴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이 부충공원에 옥녀봉에 오셔서 싸울 일 있으면 한참 싸우시고 다른 데 피해 소리 안 들리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내려오실 때또 교회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동안 싸우면서 그 속상했던 거 회개 다 하시고 집으로 가셔서 집에서는 조용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른 집에도 이렇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싸울 때는 또 목사님 또 싸우라 그랬다고 또 그렇게 또 하지 마시고 조용히 날씨 덥고 짜증 날 때는 다른 집에도 자그마한 소리도 좀 속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이때 작으면 제가 불안합니다. 이게 조금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나올까 뭐 어떡하나 걱정이 되니까.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 빛을 창조하셨어요. 흑암 가운데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가야 될지 잘 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이리 뛰어야 될지 저리 뛰어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를 때 이게 굉장히 그 혼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에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정신없이 되나 말이지 그럴 때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 눈으로 볼수 있는 빛은 우리가 볼수 있지만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흑암길을 갈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책을 한번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행전을 좀 펴놓으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요 설교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찔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해결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방황하고 있는데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 각각 해야 됩니다. 제가 할, 제 잘못은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함 받고, 저희 아내가 잘못한 것은 아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자녀가 회개할 것은 각각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아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열심히 지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혹시 아내가 천국 갈 때 치맛자락을 잡고 나도 쫓아갈 거라고 그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잘못하면 아내는 올라가고 그 남편은 치맛자락 잡고 있으면 치맛자락 잡고 있는 동안에 잘못하면 벗겨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망신당할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흑암의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이 영안이 띄어져서 밝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얘기 듣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건지 뭔지 아시고 이미 빛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흑암 가운데 사는 것을 아시고 방황할까 봐 예수님을 이 땅에 미리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등산하는 동안에 학생들하고 등산할 때요 길이 깜깜하니까 어디 잘 방향을 잡을지 못했어요. 늦게 내려오는 학생이 있었고 저는 먼저 본대는 다 밑으로 보내고 그 학생을 데리고 이제 찾으러 가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아가지고 올라갔어요. 깜깜한 밤에 얼루 잘못된 길로 갈까, 내려오는 동안에 길이 하도 여러 갈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이 잘못하면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길을 잘못 찾다가 그냥 맹수에게 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걱정이 돼서 막 뛰어 올라가는데 그때는 30대니까 막 그냥 밑에 한번 내려왔다가 설악산 그 큰 산을 말이죠 위로 올라가고 말이죠 막 그냥 막 기운이 펄펄 넘쳤을 때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압니다. 펄펄 넘치니까 막 그냥 막 올라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학생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려오냐고 말이죠. 이렇게 잘못하면 조난사가 당하면 어떻게 돼요? 제 책임이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찾는데, 제 찾는 동안에 빛이 필요해가지고 손전등을 켜고 그랬는데도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빨리 낮이었으면 좋겠다. 환한 대답이었으면 좋겠다. 아주 절실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빛은요 생명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동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설교하기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길이 있는데 그 인도해 주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은 자기의 이름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런 분은요 교회는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자기가 좀 인정을 받으려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부를 했어요.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그 예수님 못 잡혀갈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세 번씩이나 나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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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볼 때는 예수님 볼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잘 이렇게 아부하고 뒤에서는 딴소리 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 앞에 볼 때는 목사님 훌륭합니다 최고입니다 막 그러다가 괜찮습니다 뭐 그러다가 뒤로 가서는 또 딴소리 하시는 분이 없는 줄로 알아요. 성령이 충만한지 아니하면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딴소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셔서 예수님만 자꾸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꾸 높이시는 그 이름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높이면 예수님께서 아시고 내 이름을 또 때로 높여준단 말이에요. 높이든지 안 하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만 높임 받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복음의 주제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사도들의 시대에는 불치병과 난치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하긴 했지만은 아직도 불치병과 난치병이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질병을 극복하게 되면 그것이 끝나기 전에 신종 바이러스가 또 신종 세균에 의해서 질병이 출현하게 되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만성질환들이 그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또 새로운 만성질환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문둥병은 많이 고쳐졌지만은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새롭게 나타나서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또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 기도 중에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최우석 군은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암이 다 나버렸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간증을 안 하셔서 그렇지 충청도 분들은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간증하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목사님 그때 기도했는데 났어요 이러시더라고요. 한 2년 지난 다음에 그때 좀 났을 때 바로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아. 하여튼 그런 분들이 참 있으시는데 아무튼 본인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쑥스러워가지고 이것도 간증할 정도인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쑥스러우니까 얘기 안 하시는데 본인이 지금 기도하면서 치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멘. 예, 김진호 군도 말이죠 큰 애 가운데 확 그냥 예, 주님 은혜 가운데 치료하시고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주님 은혜 가운데 의사를 놀랍게 해가지고 이 빨리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의사를 놀랍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3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고쳐주었어요. 이 앉은뱅이는요 자기가 한 번도 평생에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걸어본 경험이 있으면 이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걸으면 되겠다고 하는 훈련이 됐을 거예요. 훈련됐을 거예요.
근데 이 앉은뱅이는 걸어본 경험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네, 좀 깨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설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밤새도록 했어요. 좀 피곤하고 하시지만은 일주일에 30분 설교 듣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깨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분이 주무시면은 좀 옆에 살 좀 누르셔서 깨우시기 바랍니다. 깨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씨가 좀 덥고 습기가 차니까 자꾸 졸음이 오는데 깨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고쳐줬는데 그 앉은뱅이가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 자기 삶 가운데 걸어본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나 걸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사도행 3장에 난 걷게 해달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단지 뭐만 달라고 그랬냐면 먹을 것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만 했어요. 만약에 이 한 번 걸었던 적이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동안 안 걸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용기가 생긴 거 가지고 지금 일어나서 걸었단 말이지 이렇게 사람들이 또 비아냥거려서 그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좋지 않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도 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인데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니까 그 앉은병자가 번쩍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앉은병이가 번쩍 일어났을 때 이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베드로의 믿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긴 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그대로 선포했더니 헐떡 일어난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16절에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있는 말씀 너무나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치유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복음이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단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이 베드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좋은 일을 베드로와 요한은 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고 최고의 법정기관인데 이곳에 회부됐어요.
산헤드린은 성전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있었던 그런 아주 권력이 센 사람들입니다. 성전과 그 주변은 제사장과 레인들의 일터입니다. 독점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도전적인 일을 감행하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거예요. 좋은 일을 했어요. 앉은병자를 번쩍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가 살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예수님이 섰는데 그 자리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억울한 일은 당했지만 당당했습니다. 재판은 언제든지 힘 있는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힘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모세율법을 가지고 미화시키고 정당하는 것이 그들의 재판이었는데 자신들의 힘을 정당하기 위해서 율법의 회의와 재판을 도구로 이용했어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당당했어요. 당당하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아무 다른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답변하기를 담대하게 답변하기를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있는 하나님 말씀 4장 18절로 19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바르게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까지도 예수의 이름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괜히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의 이름에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네. 그 전에는 박수도 좀 쳐줬는데 요즘에는 좀 별로다. 하나님 잠을 좀 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스데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목숨을 걸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는 행동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된 습관을 한번 고쳐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내가 바꿔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좋아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에게 선포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연예인과 같은 이름이 아닙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들 인기 있는 연예인 갑자기 인기 있는 연예인이 난 누군지 잘 모르니까 이효리는 알아. 이효리 이효리 배용준이도 좀 배용준 인기 있는 연예인 같은 그런 이름이 그런 이름과 가치가 달라요. 정치인들의 이름하고 가치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이름이에요. 우리 영혼이 죄가 사함받게 하고 우리가 성령의 선물로 받게 하시는 그런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목숨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영생의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살고 하늘나라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목숨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문선명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 박태선의 이름으로 김정일의 이름으로 김일성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만희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정도령의 증상계가 요즘에 많이 이러네. 증상계 정도령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말세에는 많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세가 때가 되니까 우리나라에 한 40명 정도가 내가 하나님이요라고 얘기하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된 사이비 이단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세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요즘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단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그 이단들이요 교묘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이죠 그 낮춰 자꾸 낮춰놔. 예수님은 마치 무슨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죽은 사람으로 말이죠 그렇게 자꾸 비하를 시키는 교묘하게 성경을 끄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이단 세미나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해하실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귀하고 값진 선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로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있을까. 마음이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가 돼요. 예수님 참 섭섭하시죠. 제가 예수님 높여드리겠습니다. 주일 설교하면서 오늘 또 이 설교가 반복되는 설교일 수도 있는데 또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높여드려야지. 예수님 내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하는데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목숨을 걸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나 빌리 그레임을 따라오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름에 의지해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했지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 요한네슬레 목사님도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높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 거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인간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고 주장한 베드로와 요한은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큰 폭탄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선포는요, 그동안 우리가 율법적으로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율법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구원의 통로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고 충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도전이고 충격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더 또한 체험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모세의 이름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니고 제산과 레인의 이름도 아니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도 아니고 사내들인과 관원들의 이름도 아니고 구원 이래 이르기에는 이 이름들은 무가치한 힘이 없는 이름인데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귀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말세가 되어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심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원주의가 있어가지고 뭐 길은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갈래길로 가서 목적지만 가면 되지 않느냐, 뭐 부처도 구원받고 공자도 구원받고 뭐 이 길 방법을 통해서 다 우리 현자들의 모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가면 되지 않느냐, 그게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의 어떤 그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동급으로 보게끔 만드는 것이 그 세상의 학문적인 그런 약점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구원받으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있는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에 갈 때 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사시는 구원받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